오늘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나가버리는 여자. 오늘 신입생 환영회 있는데 같이 가자. 난 좀 일이 있어서. 쟤 좀 미스테리하지 않냐? 뭐가? 강의실 나가면 얼굴 다 가리고 다니잖아. 모자 꾹. 연예인병 뭐 그런 건가? 연예인병은 아니지만 그녀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뭐? 내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좀. 이름도 숨기고 얼굴도 숨기는 이 여자. 미스터리 신입생입니다. 긴장감 가득한 얼굴로 대학 합격 발표를 확인하고 있는 여자.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한 충격에 빠져 다가오는 차를 피하지 못한 여자. 삼수 확정 오하영입니다. 산에서 실족 사고 3시간 만에 구조됐는데 저체온증 상태고 외부 출혈 안 보이는데 의식 없습니다. 멍한 채로 자리를 떠나는 아영. 그리고 그녀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모르게 대리운전이 뛰었냐? 주간 뛸 때만 살짝 한 거라니까. 그러게 개인 택시를 왜 팔았냐고. 평생에 원이었네, 노후자금이네 그러면서 빚까지 내서 산 걸. 왜 재수하거나 혼란 갖다 바쳐? 괜찮으세요? 발표 났지? 아영은 기대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럼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갑자기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 고생했다 우리 딸. 아빠 저 우리 딸이 명성대 갑니다. 명성대 간다고요.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진짜 조용히. 아니 어떻게 똑 떨어진 대학을 탁 붙었다고 구랄 같냐? 이제 어떡할 거야? 딜하자 나랑. 사촌 동생인 정은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길 1년 반이나 다녔다고? 근데 어떻게 명대 합격을 했냐. 제주도 좋다. 우리 엄마 세주지 뭐. 근데 난 다 필요 없고 저 공연 갈 거야. 학교는? 아, 학교야 뭐.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려서 가란 건데 뭐. 야 그래도 작은 엄마 하시면. 우리 아빠 안식년이랑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당분간 한국 안 들어오실걸? 타이밍 죽이지. 아, 그래서 말인데 나 대출 좀 해주라. 어? 딱 한 학기만. 대출? 대리출석. 야 그게 말이 되냐? 아, 떨어진 학교 붙었다고 한 건 말 되고? 내 출연료 반 떼줄게. 언니 몰래 하는 삼수 준비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렇게 시작된 가짜 대학생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명성대에 한 학기만 몰래 다니기로 합니다. 들킬까봐 긴장하고 있는 아영에게 여기서 또 볼 줄은 몰랐네. 한 남자가 아는 척을 합니다. 기억 안 나? 미리 학교를 둘러보던 아영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준 남자였습니다. 죄송. 지금 뭐 한 거예요? 저기요. 이 학교 다녀요? 누구와도 친해져서는 안 되는 아영에게 이 남자는 첫날부터 날벼락이었습니다. 떨리는 첫 강의가 시작되고 이 말은? 네. 아영은 들킬까 조마조마합니다. 오정은? 네. 오정은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윤상문. 신입생이 된 아영. 지갑은 못 찾았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찾아주겠어요? 밖에서는 오아영으로, 학교에서는 오정은으로 살던 아영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오정은, 오늘 신입생 환영회 있는데 같이 가자. 어? 난 좀 일이 있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아영. 쟤 좀 미스테리하지 않냐? 뭐가? 강의실 나가면 얼굴 다 가리고 다니잖아. 모자 꾹. 아영은 재수학원 동기인 혜정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학원 가야 돼. 이 와중에 학원! 정은이 돌아오면 그땐 어쩔 건데? 알바비 정산받고 빠져야지. 대학 떨어진 거 걸리면 엄마 아빠는 어쩌고. 그 전에 합격도 하고. 그래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가짜면서도 진짠 척을 하지. 친구가 전화받으러 나간 사이에 학교 사람들을 마주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죠. 뭐냐? 하늘꽃처럼 하더니 제일 먼저 와있고. 여기 예약돼 있죠? 법학과. 네 앉으세요. 결국 아영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이 시계 한정판 맞지? 어. 크... 내가 SNS 사진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민성의
자전거 타러 호주 가는 애. 분위기가 이민성에게 집중되었을 때 몰래 도망가려는 아영. 오정은 가려고? 오정은? 혹시 강남여고 나왔어? 우리 동아리 동기한테 네 이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강남여고 나왔거든. 강남여고면 민성이 니네 동네 아니야? 위기를 직감한 아영은 도망쳐버립니다. 오정은이 아닌 오아영으로 존재하는 곳. 입시학원에서 강의 듣고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인생. 오정은으로는 헌법 공부하고 오아영으로는 수능을 공부하는. 바쁜 그녀에게 쉴 틈도 없이 위기가 닥칩니다. 오아영, 나 모르겠어? 공부 독하게 하더니 역시 여기서 만나네. 중학교 졸업한 뒤로 처음 보는 것 같다. 오아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걸 누군가 볼까 봐 두려운 아영. 옛날에 오아영이 아닌데 그때 민성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많이 봤나 했었는데. 저 일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야 오아영, 오늘 전 시간 어때? 괜찮아? 민성은 난감해하는 아영을 보고 도와줍니다. 어디 있었어? 저랑 먼저 선약이 돼 있어서. 아 네. 좀 전에 못 들었어? 뭐? 아니야. 뭔 애들도 아니고 사물함에 이런 걸. 대학생 사물함이 무슨 유치원 애들 것 같다? 효과 직방이네. 웃는 거 처음 본다. 달콤 창고래. 오며 가며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자고 사물함 하나 정해서 초콜릿도 넣어놓고 사탕도 넣어놓고 뭐 쪽지도 남겨놓고. 달콤 창고? 익명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 나도 처음엔 그 얘기 듣고 웬 애들 장난 유치하다 싶었는데 효과 직방. 네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거지? 내가 주는 거면 안 먹으려고? 어, 아는 사람한테 받는 위로는 사절이거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 대한 호불호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주고받는 위로? 그런 게 좋더라. 맞아. 아는 사람이 위로랍시고 해주는 말 은근 듣기 싫을 때가 많거든. 내가 힘들다 말하면 날 얼마나 약한 사람으로 볼까 두렵기도 하고 무시하는 거... 서로의 말에 공감하는 두 사람. 간다. 강남여고면 집도 그쪽인 거지. 민성과 함께 집에 가게 된 아영. 그만 가도 되는데. 다 왔거든. 들어가. 아니야, 너 먼저 가. 난 뭐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고. 부모님은? 미국에 계셔. 아빠가 안식년이라. 교수님이시구나.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 얼른 가. 핸드폰 좀 빌려주라. 전화할 데가 좀 있어서. 오정은. 남의 번호 그렇게 막 저장하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전화하면 되지. 전화한다. 미쳤다 미쳤어. 정은이가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랬다며. 근데 정은이 집 앞까지 가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야. 거짓말하는데 작정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 한 번 거짓말이 두 번, 세 번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게 문제지.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내가 뭐? 환영식 있던 날 네가 그 술집만 안 갔어도 강남역 오정은인 거 애들한테 안 걸렸을 거라고. 그러다 이민성도 따라 나온 거고. 이민성? 왜? 우리 재수학원 다닐 때도 이민성 있었잖아. 열나 잘생기고 젠틀했던 애. 한땐 걔 보는 낙으로 학원 나가기도 했었지. 겉만 멀쩡하면 뭐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막 때리는 거 봤거든. 쓰러졌는데도 무지막지하게. 하여튼 너 수습 못할 일은 시작도 하지 마. 내가 뭘. 이민성이랑 먼지랑 더 엮이지 말라고. 그런 거 없어. 어 정은아. 우리 아빠 서재 가서 책 좀 찾아줘. 국제 우편으로 빨랑 보내달라 하셔. 부탁을 받고 정은의 집으로 간 아영. 나가려던 길에 민성의 전화를 받습니다. 뭐해? 그냥
집에 있는데. 너네 집 근처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우리 집? 민성이의 보자는 말에 아영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감추기만 하던 옷차림에서 처음으로 벗어나죠. 조용히 대리 출석만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점점 정은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 빠져들고 있는 아영. 넌 대학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어? 옆에 책 산만큼 쌓아놓고 도서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질릴 때까지 책 읽는 거? 시시하네. 그러는 넌 뭐 하고 싶었는데? 수업 시간 맞춰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거. 치, 만만치 않거든. 그러다 갑자기 강의실을 확 뛰쳐나가서 그 길로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가보는 거. 비싼 등록금 내놓고 고작 수업 재고 노는 거? 다녀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과제. 그 옷을 다 산 거야? 왜? 난 옷 좀 사면 안 돼? 왜 그렇게 받아쳐? 꼴에 쓸데없이 옷이나 사고 돌아다닌다. 엄마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 나는 엄마한테 말하는 게... 엄마도 나한테 말 안 가려서 하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고 기쓰고 애쓰는 딸한테 돈 갉아먹는 재수충이네 어쩌네.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거 얼마나 그랬다고. 몇 번 했냐는 문제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난... 피곤해. 나가주라 엄마. 너랑 이러는 건 나도 피곤하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삶을 동시에 살아내는 건 아영에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책은 잘 붙였지. 출석도 잘하고 있고. 어, 넌 잘 돼가나 보다. 내일 첫 공연 티켓 완판. 넌 걱정 안 돼? 무슨 걱정? 들킬 걱정. 뭐하러 미리 걱정. 좋겠다. 넌 걸려도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언제 들킬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아영은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하는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민성을 보게 되죠. 동공반사 뇌파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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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아, 우리 민성이 이제 일어날 건가 봐. 그럼요. 그도 그래야지. 아영이처럼 거짓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민성이라는 이름을 빌려 살고 있었죠. 병실 앞에서 아영을 발견한 우현은 동생이 아프다고 거짓말합니다. 사고를 당했어. 과거 자전거 대회에 함께 참가했었던 우현과 민성. 빠른 속도로 달리던 민성은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민성아! 그날은 바로 아영이 명성 내에 불합격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자전거에서 떨어졌어. 사고 당시를 설명하던 우현은 명성대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아영이네 가족을 봅니다. 미안해 죽겠다. 네 얼굴에 그렇게 써져 있어. 근데 병원에는 어떻게 온 거야?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너도 가봐야겠네 그럼. 나도 그만 올라갈게. 이민성! 효과 직방이다. 받자마자 묻고. 갈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진실은 서로를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의사 상담 좀 하고 오려는데 민성이 옆에 좀 있어줄래? 민성이도 나도 친구덕 많이 본다.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안 거르고 찾아와주고. 우리 민성이도 우연히 너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눈물겨운 우정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실 쓰러진 우현을 무차별 폭행하는 민성. 끝날 것 같지 않던 폭행은 아영의 시선을 느낀 민성이 멈칫하며 끝났습니다. 아, 이제 좀 개운하네. 근데 뭘 가서 점수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씨! 우현아,
수리 오답노트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라. 돈이 필요한 우현은 민성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고맙다. 상하관계가 뚜렷한 친구였죠. 지난날을 떠올리며 우현은 위험한 생각에 빠져듭니다. 민성이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멈춰준 건 아영이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문 따고 들어가는 거 나 별론데. 형님 깔끔한 성격이 알죠. 근데 정훈이 엊그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니까 걱정돼 죽겠어요. 그래. 그럼 언제서 그럴만도 하지. 부탁 좀 드려요, 형님. 정은이의 방에 들어온 아영의 엄마는 오랫동안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영의 옷을 발견하죠. 이게 왜 여기 있대?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뭐 하고 다니는 거니? 내가 뭐? 이게 다 뭐냐고? 빌렸어. 입고 다닐 옷이 없어서 오정은한테 빌렸다고. 옷이 없으면 말을 하지 뭐하러 이런 걸 빌려 입어. 옷 없다고 했으면 엄마가 사주기나 했을 거고. 뭐? 딸내미 공부 좀 하겠다는데 돈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엄마잖아. 됐어. 그런 걸 뭐하러 해. 지난번보다 점수는 올랐는데 백분율 좀 떨어졌어. 마지막 모의고사였는데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할 것 같으면 시작은 왜 해. 그냥 점수 맞춰 가면 되지. 자신도 없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명성대에 목매냐고. 말이 되는 소리래 말이. 수능날 버스 태워서 한두 시간 정리해주는데 뭐 얼마? 500?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안 해봤으니까.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 선생 붙여달라 그런 적 있어? 여지껏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 거 아니어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래, 지금껏 잘해왔지. 근데 닥쳐보니까 그런 거 한 애들한테 밀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그것도 못해줘? 지금도 해주고 있잖아. 재수 학원비에 생활비 그거 대신에 네 아빠 택시 그 정도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딨어? 뭐? 그 정도로 생색내는 부모가 어딨냐고. 그냥 맞춰가지 왜 시작했냐고? 엄마처럼 살까봐. 엄마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으니까. 나쁜 이 집에.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그런 거 없이도 대학 잘 갔잖아. 그럼 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투지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래, 모르지. 엄마가 알긴 어떻게 알겠어. 깨진 지가 언젠데 여태 이 모양이야. 구질구질하게.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아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꼬박꼬박 날짜 맞춰서 잘 내더만 이번 달엔 왜 밀렸대? 죄송합니다. 네 예비가 먹고 튄 돈이 얼만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내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죽어라 갚아왔잖아요. 아버지 잘못 만나 당신들한테 휘둘리고 돈에 짓밟히면서 공부고 꾸미고 다 버리고 그렇게 갚아왔다고요. 난 2년을 그렇게 참아왔는데 고작 5일 밀렸다고 이러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얼마 안 남았다.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빚쟁이에게 쫓기는 불우한 처지. 이게 진짜 우연의 삶이었습니다. 민성이를 미워하면서도 민성이처럼 살고 싶었죠. 평소처럼 수업을 준비하던 아영. 갑자기 나타난 우연이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대학교 와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같이 해주라. 내가 왜? 너니까. 전에 사진으로 보고 한번 와봐야지 했던 곳인데. 왜 오고 싶었는데? 사진 옆에 그런 글이 있더라. 요즘엔 대나무 숲 같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비밀, 상처 그런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비밀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아유, 날도 좋은데 어서 뭐하고 있나. 출석 때문에 학교 나오는 거라더니 수업 듣고 어딜 간 거야? 출석 때문에? 아니야. 오정우는 너처럼 SNS 다 안 올려? 응, 귀찮대. 이민성도 한동안 사진 꽤 올리더니 요즘 뜸하네. 어? 왜? 이 사진 너네 거 이민성 사진이야? 어, 왜? 똑같네?
이건 누구 사진인데? 얘도 이민성이라고. 내가 재수학원 다닐 때 알던 앤데. 이민성? 가짜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얼굴이 왜 그래? 나 못 올 때 왔어? 갑자기 돌아온 정은을 보고 당황하죠. 너 팔이! 아, 공연 당일에 마지막 리허설 하다가 소품에 깔렸어. 어쩌다가? 나 진짜 열받는 건 거기 있었던 조연 막내가 내 파트를 싹 다 외우고 있었단 거야. 아싸, 이때다 내 자리 훅 치고 들어온 거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지가 맡은 역할이나 충실할 것이지 왜 남의 자리를 탐내냐고? 주연이 되고 싶었음 그렇게 치사한 방법 말고 정정당당한 노력과 연습으로 올라갔었어야지. 노력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괜히 자신에게 한 얘기같이 느껴진 아영. 괜찮대? 아직 확실하게 붙은 건 아닌데 그냥 풀어달라고 했어.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교? 다음 주부터 내가 나가려고. 가짜 신입생의 삶은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가짜 인생도 끝이 나죠. 재밌냐? 이민성 코스프레 재밌냐고. 정, 우, 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고 아영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민성 사진 지 것처럼 SNS에 올려놓고 다들 너한테 꼼빡 속어 넘어가니까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 그럼 이민성은 누구야? 고딩 친구랜다. 연락 친했다는데 이런 개사이코 짓을 하냐? 이민성으로 있을 때는 너도나도 다가왔던 친구들이 정우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비난을 합니다. 아, 저 새끼한테 우리 다 당한 거라니까. 뭘 당했는데? 이민성한테 들러붙은 거 너네들이거든. 야, 오정은 너 왜 그러냐? 뒤늦게 우현을 찾으러 나가는 아영. 그때 혜정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야? 김도현한테 그 사진 보여준 거 너냐고! 왜 나한테 말을 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주지.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말해줬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나 걔나 똑같은 거잖아. 근데 네가 뭘 하겠다는 건데. 그래, 좀 보고 느끼라고 일부러 말 안 했어. 너도 이제 오정은 놀이 그만해.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야. 오정은 놀이, 오정은 코스프레. 어느새 가짜 인생만을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은 또한 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영 언니가? 학생이건 사물함에 달콤치 한 거 생겼다며? 우리 처음 생긴 거라 먹을 거 꽉꽉 차 있대더라. 저기 달콤 참고 도서관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닌데 학생이건 어제 처음 생겼다고 학교 홈페이지에 떴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곧바로 우연히 달콤 창고라고 알려준 곳을 찾아간 아영.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지갑을 발견합니다. 내가 오아영인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야 우연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이해되는 아영. 부럽고 미워했던 친구가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널 처음 봤어. 세상 걱정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에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 지갑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근데 친구 엄마 부탁으로 질병휴학 신청서 내려갔던 날 널 다시 본 거야. 얼마나 반갑고 신기하던지. 네 지갑 가방에 늘 넣고 다녔었거든. 이번엔 꼭 돌려주자 다시 전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오정은이라고 해서 차마 돌려줄 수가 없었어. 너도 힘든가 보구나. 네가 누군지 왜 힘든지 그런 거 모른 채 그냥 편하게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 정우현, 오하영은 모른 채 이민성과 오정은인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았어. 정말 이대로 이민성이고 싶었는데. 답 없고 희망 없는 정우현은 처음부터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네 옆에 있던 날 그냥 나로 그렇게 기억해 줄래? 집에 좀 일찍 가서 아빠 저녁 좀 챙겨놓으라고. 우현이 학생이 이 시간엔 어쩐 일이야?
엄마 간병 환자가 혹시 이민성이야? 어, 근데 왜? 너이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 너이고 싶었는데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살았어. 내가 너라면 네가 가진 상황, 배경에 감사해야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냈을 거라고. 그때 민성의 손이 움직이고 의식이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우연은 민성으로 인해 괴로웠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민성을 죽이려고 하는 우연. 우연을 막은 건 이번에도 아영이었습니다. 나 진짜였어. 마음은 진짜여서. 그래서 나도 너한테 다 말하고 싶었어. 내가 가짜란 거. 이민성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단 거. 오정은으로 살고 싶은데 남의 이름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단 거. 그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다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 좀 열어봐. 어? 가짜의 삶으로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은 두 사람. 병실 문이 잠겼어요? 아, 문 좀 열어보세요. 너 아니었음. 찔리고 미안하고 망설이고 그런 거 없이 뻔뻔하게 계속 오정은으로 지냈을지도 몰라. 너한테만큼은 오아영으로 불리고 싶었거든. 야 정은, 왜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진통제 맞으시고 잠드셨어. 큰엄마 담석이 많은 시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것도 모르고 뭐라고 다닌 건데? 내 이름 갖고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었나? 왜 그래? 언니야말로 왜 그랬어? 학교에서 이상한 남자애나 만나고 다녔다며. 듣자니 걔도 지 친구 대타팀 찐따 같던데.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대출마이들 냈지. 누가 쓸데없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 그래서 나 돌아왔을 때 표정이 안 좋았었던 거였구나. 나 팔 안 다치고 쭉 공연했음.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정훈이 그만 가라. 어디까지 가는데 아프단 사람이. 아! 아! 나쁜 기집애. 어떻게 그런 걸 속여. 어떻게. 말하려고 했어. 말하면.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떨어진 대학 다시 붙는 데니? 그렇게 붙을 자신도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할 수 있다고 빠득빠득 우겨서 했으면 했어야지. 됐어야지! 나도 했어! 죽을림 다해서 할 만큼 했다고! 수능 점수도 안 떨어졌어. 모의고사 때보다 더 잘 나왔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걸 어떡해? 나 혼자 기쓰고 해도 결국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구나. 그 벽은 나 같은 애는 절대 혼자서 올라설 수 없는 거구나. 나도 놀겠다고. 나도 속상해 죽겠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울기는. 미안해서 그러지. 알긴 아니야?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나쁜 기집애. 순균이라 치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었을 거야. 아영은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남의 이름을 빌려 사는 삶을 끝냅니다.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엄마, 내일부터 일 당장 그만둬. 아픈 사람이 어떻게 환자를 돌봐. 엄마 걱정하는 거니 환자 걱정하는 거니? 담석 그거 수술해야잖아. 내가 알바 떠서라도 수술비 벌을 테니까. 어이구 어이구, 안 뗄 거야. 속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우려먹을 거다.
엄마. 아팠어. 가끔씩 하늘이 노래질 만큼 아팠는데 그런데도 일 왜 안 간뒀는 줄 알아? 1시간 타는데 500만 원 한다는 수능버스 말고 그 돈으로 너 방학 때 여행 보내주고 싶었어. 엄만 한 번도 못 밟아본 외국 땅. 우리 딸은 나처럼 갑갑하게 살지 말고 여기저기 실컷 다녀보라고. 걱정 없이 사는 정은이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타인의 삶에 빠져들었던 아영은 모든 거짓을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가짜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짜 본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짠 척하다가 딱 걸린 가짜. 잘 나가는 대학생인 척하다가 들통난 삼수생. 이게 진짜 난데 진짜 나로 사는 게 뭔지,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또 울고 있는 건 아니지? 이제 비밀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우연을 찾아 밖으로 나온 아영. 진실된 본인의 모습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러는 넌 아직도 더 털어놓을 게 남았나? 어. 나로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두 사람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아영, 너한테 이제야 처음으로 알려주는 것 같다. 나도 너한테 처음으로 듣는 것 같다. 진짜 내 이름.